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2주 만에 다시 본인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바이든 정부의 이 대북 정책도 가닥을 잡아가는 모습이고요. 예, 한반도 기류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영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좀 강도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산 앵무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함자는 거명하지 않았지만 남조선 집권자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그런 표현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에 북미 간의 삿바싸움의 여파가 남북관계에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직접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최근 들어서 북측의 담화 정치, 성명 정치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 김여정 부부장부터 최선희 부상, 그다음에 조철수 국장, 또 리병철 한 네 사람 정도가 쭉 연이어서 그 북측의 입장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네. 결국 북미 관계의 첫 단추를 깨는 데 있어서 북측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만 어쨌든 남북관계에 대한 북측의 인식과 입장이 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도 나왔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남북관계의 현재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쏘았던 그 이 신형 전술 유도탄. 네네. 그 이제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이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사실상 인정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북측이 확인해 줬다고 봐야 되는데요. 네. 하나는 탄도미사일, 신형 탄도미사일을 직접 확인시켰다.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남측도 탄도미사일 시험을 했고 남북이 같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쪽에서도 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있었거든요. 현무 4호죠. 예. 그렇습니다. 현무 4호 발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발언한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북측도 신형 탄도미사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켰다고 봐야 되고요. 그동안 또 김여정 부부장이 조직 지도부 부부장 아니냐, 제일 부부장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예. 또 조직 지도부에서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이번에는 선전선동부 부부장 직함을 공식적으로 달았습니다. 결국 김여정 부부장이 현재 선전선동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을 또 확인시켜준 부분도 있습니다. 네. 선전선동부라고 하는 거는 그 남한에 대해서 뭐 입장을 직접 내는 부서인 모양이죠? 선전선동부는 북한의 노동당에서 중요한 그 축이 두 개라고 봐야 되는데 예. 하나는 조직지도부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선전선동부입니다. 조직지도부 부부장을 제일 부부장을 김여정 부부장이 그동안 해왔다고 봐야 되는데 예. 거기서는 이제 노동당의 인사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 부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사 부서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부서가 선전선동부다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북한 노동당의 중요한 정책적인 입장들을 북한 주민들에게 교양 선전하는 역할 그리고 대외적으로 외부를 향해서 노동당의 목소리를 내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사실 북한 이름은 좀 부서 이름이 단순하기 때문에 네네.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조직 지도부는 이제 인사 파트고 선전 선동부는 뭐 이 주민 대주민 메시지를 관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대외 메시지까지 포함해서 외국에 대해서도 또 메시지도 내는 거고요. 대남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이제 뭐 이 내부에 대한 또 메시지인 동시에 이
우리 문은 물론이고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강도 높게 비난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는 바로 이제 눈앞에 있는 게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입니다. 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곧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주말이라고 뭐 보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개최가 되는데 예. 미국의 대한반도 대북 정책의 얼개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하고 있는데요. 예. 그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 또 북측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좀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이번 안보실장 회의에서 미국 측에 전달되고 또 북측이 남북관계나 북미관계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북한에 손을 내밀어라는 이런 신호를 이제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이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갑작스럽게 비판한 것은 한편으로는 이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비판함으로써 남북관계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와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풀 의사가 없다. 결국 역설적으로 보면 또 남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또는 북미관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야만 북측도 나름대로 호응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상당히 압박하는 네. 그런 차원의 행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부분은 그래도 또 뭔가 이 전략이 네네.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북측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나 또 최근 일련의 담화들을 보면 네. 말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자신들의 입장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펼쳐질 대화 국면까지 고려하면서 전술적 차원에서 좀 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북측에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가 최근에 있었고 네. 또 순항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보면 한미 군사훈련을 전후로 한 북한의 무력 시위나 또는 미국의 대통령의 임기 초반의 북한 행동으로 보면은 그렇게 과한 행동은 상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동안 이제 북한의 행보를 보면 상당히 그 자극적인 북한의 무력 시 도발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 말로서는 강하게 나가지만 행동 차원에서는 아직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판단하고 그다음 북한이 행동하겠다. 그런 그 전술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좀 이 수위가 좀 낮은 거네요.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도 좀 뭐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면 뭐 유엔에서 그 안보리 그 대화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있었죠. 네. 거기에서도 결의안이 나오거나 성명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예. 결국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 차원에서의 안보리 회의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말로서는 강하게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지만 사실상 보면 서로 지금 조심스럽게 자신들의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보면서 좀 더 유연한 접근을 하고 있다. 이것은 아마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일본은 볼 것 같은데요. 네. 7월 달에 도쿄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성 또 북한의 무력 시위나 이런 것들이 도쿄올림픽에서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도 지금의 국면들을 서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네네. 북한이 이제 이 탄도미사일도 쏘고 또 우리 대통령을 네네. 비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을 넘지는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이제 메시지라고 봐야 될 텐데 네네.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이 어느 정도 이제 얼개가 잡혀 있는 거,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트럼프 예. 대통령 때와는 뭐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라기보다는 네.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 정부의 탑다운 방식에 의한 대북 접근법의 중간 지점을 지금 바이든 정부는 찾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탑다운 방식은 없다.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인 것은 분명하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는 게 이 탑다운 방식을 이제 포기하겠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는데 꼭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뭐 명확하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만날 의지는 없다 이런 표현인 것 같고요. 네. 지난 10월 달에 대통령 선거 유세 과정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의 약화를 전제로 해서 북한의 핵 능력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 핵 능력의 축소를 동의를 북한이 하게 된다면 만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메시지는 북한의 군사적인 무력 시위랄지 이런 것들보다는 대화로 북한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예.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진다면 못 만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북한의 입장 자체가 완고하고 또 미국의 입장이 먼저 나오길 바라는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출발부터 접근하지는 않겠다. 결국 첫 단추를 깨는 데 있어서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정부처럼 그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네. 바텀업 방식도 주변 국가들과의 그 협력을 통해서 가겠다는 그런 입장을 현재까지는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이 나오는 걸 보면 네네. 북한이 이제 좀 중장거리 이 대륙간 네네. 탄도미사일을 쏘지 않는 한 좀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뭐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레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예. 어쨌든 북한이 현재까지 진행시키고 있는 모라토리움을 유지시킨다면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것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북미 간의 대화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초반에는 서로 지금 삿바싸움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그 주도권 잡기 경쟁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저희가 볼 때는 한 4, 5월 정도 되면은 예. 한편으로는 이제 그 서로 삿바싸움을 펼치겠지만 그러면서도 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상황을 저는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 대통령과 네네. 이 서로 정상들이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실무 협상은 이 조만간 뭔가 좀 가닥을 잡을 것 같고 네네. 그 변곡점이 7월 일본에서 열리는 도쿄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은 보시는 거네요.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 7월 정도에 이제 하나의 흐름이 잘 만들어지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도쿄올림픽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관중이 못 오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도쿄올림픽 개최가 실제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과정에서 좀 더 지난 평창 올림픽 어게인 평창 이런 표현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좀 더 흐름 자체를 바꿔가는 네.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완전히 그 상황 자체가 반전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황들을 상호간에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의 관리가 가장 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좀 더 북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중국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상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외교적인 대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물 밑에서 많은 부분 지금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를 계기로 해서 좀 이 한반도 관계, 남북 관계가 좀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대북 전단과 관련된 부분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북한의 입장이 상당 부분 이제 반영될 수 있는 우리 그 법률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이 정도 건으로 지금의 정세가 바뀔 수 있느냐는 것은 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어쨌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의 그 해법들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나 현재 그 돌출 변수랄지 또는 지금은 말로써 서로 공방전을 펼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만, 예. 이것이 돌발적인 행동이랄지 그렇게 나간다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반적인 상황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우리 정부로서도 거기에 우선은 집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번 주말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네네. 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뭔가 또 새로운 또 이 변화의 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또 해보고요. 아무튼 네네, 뭐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은 포함해서 북한까지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이후에 다시 교수님 한번 모셔서 또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였습니다.